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
전도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예, 그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그 옥중에서 쓰신 네 서신,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이제 공적인 그런 성격을 내용상으로 이제 갖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공적인 서신에 가까운,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내기는 했지만 모든 그 교회들이 뭐 이렇게 읽어야 될 그런 의미를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서신이라면, 빌립보서하고 빌레몬서는 이제 좀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아니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쓰신 그런 사신의 성격이 더 이제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형식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게 뭐 그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또는 빌레몬을 위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이제 그 형식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빌립보서, 우선 빌립보라는 그 지역이 이제 에베소서, 에베소하고 골로새는 이제 지금의 트리키예 땅의 서쪽이 이제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쪽으로 연안으로 있는 그 이전에 소아시아라고 불리어졌던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는 이제 지금의 빌립보는 그리스 땅이죠. 지금 역사에서는 그리스 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로마, 그 전체 지역이 다 로마가 지배했던 때니까 이제 로마에 속해, 지금은 그리스에 속해 있는 곳 빌립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우리가 이 빌립보를 보면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할 때,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이 50에서 52년 정도까지 이루어졌잖아요. 50에서 52년 정도. 그때 2차 전도 여정을 출발을 이제 당연히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고요. 출발을 할 때 그 바나바하고 이제 갈라서게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바나바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이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서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출발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고향인 길리기아 뭐 쪽으로 가서 갈라디아로 갔다가, 갈라디아서의 그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까지 갔다가 그 갈라디아 지역이 이제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이쪽 지역이 갈라디아에 속한,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기억하는 바는 그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뭐 이쪽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 선교를 그쪽 예배에서 뭐 골로새서, 두아디라, 뭐 빌라델비아 뭐 이쪽 있는 이 도시로 이제 전도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것은 우리로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먼저 할 일을
뭐 나중할 일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 일이 있어서 우리가 뭐 그 한 순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먼저 할 일과 나중할 일이 구분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일과 나중할 일이 구분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인간이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서 우리들도 뭐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삶도 그렇고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할 일을 나중 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예,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삶이 얽히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을 나중 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일그러지게 만들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거기에 덧붙인다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안 중요한 일은 나중에 하면 되는 일인데 그것도 또 그렇게 예. 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공부할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다가 집안 뭐 청소하고 뭐 책상 정리하고 뭐 막 참에다가 아유 피곤해서 공부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제 이래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 뭐 그냥 예를 든다면 하여튼 공부 먼저 하는 거예요. 공부 먼저 하고 이제 좀 시간이 나면 방 청소도 하고 책상 정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먼저 할 일을 할 때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 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안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이 아시아로 가지 않은 인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뭐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그 무시아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잖아요. 비두니아 쪽. 비두니아 쪽은 트리키아 땅에서 이제 동쪽이죠. 동쪽. 동쪽으로. 동쪽으로만 거기서 계속 가서 우리나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도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라고 바울이 고민하고 있다가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잖아요. 드로아. 드로아는 트리키의 땅의 저 북쪽이죠. 그래서 저 드로 이 북쪽 그 흑해 쪽 이제 방향인데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 바로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에 갔더니 거기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나타났잖아요. 밤에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나갖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는 바울이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라고 그렇게 여기고 이제 거기서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그 네오폴리라고 하는 이제 그 마게도니아 그 지역의 첫 성이죠. 네오라는 말이 새롭다라는 뜻이고 폴리는 도시라는 뜻이 네아폴리라는 거기로 이제 가게 되죠. 그 배를 타고 이제 그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그래서 그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 항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내륙으로 한 16km, 20km 정도 더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 빌립보는 그 로마의 물론 이제 로마의 식민지 지역이었는데 특별히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이 많이 가서 사는 그런 도시였다 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힘이 비교적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뭐 다른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다 권세를 잡은 것은 아닌데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그냥 이방인으로 뭐 이렇게 그 약하게 살고 있지 그들이 이렇게 강한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도시에 에베소나 뭐
이 골로새나 뭐 이런 지역에 우리가 데살로니카나 뭐 이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에 비해서도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아주 적게 살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에는. 다른 도시에는 회당이 있었잖아요. 에베소에서도 있었고 뭐 데살로니카도 있었고 다 회당들이 있었는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갖고 바울이 아 이게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 회당에 가려고 하는데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하여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고 이렇게 두리번두리번해서 찾아다니다가 그 사람을 만난 곳이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 빨래터에서 루디아를 만난 빨래터에서 몇 명의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던 그때 이제 바울이 거기 가서 그 여인들을 보게 되고 거기서 그 여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여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여인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없고 근데 그 중에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거죠.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듣기는 여러 명이 들었는데 그 들려진 것은 루디아 한 사람뿐이었던 것을 그렇게 여겨집니다. 루디아에게 그 말씀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 이제 유하게 되잖아요.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가 먼저 제안을 했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라고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립보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 여종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관계의 여종이었는데 바울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제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고 바울을 알아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바울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계속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면서 그 점을 치는 이익이 생겨서 그것을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지니까 이제 바울을 그들이 고소를 하죠. 그래서 뭐 사실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인데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뭐 로마법을 어기게 만들고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갇히기 전에 아주 심하게 맞아가고선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되었는데 그때 그 감옥에서 이제 한밤중이 되니까 정신이 깨어났다니까 많이 맞아갖고 그때서야 정신이 드는 거죠. 정신 들고 나서 신라와 함께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 그랬지. 찬송을 그 옥중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이 그 빌립보의 그 복음을 전하게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아마 대단히 좀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토록 이렇게 보내시는 곳이 있구나 하고 거기를 갔을 때는 뭐 굉장한 뭐 여기에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갖고 자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하여튼 중요한 어떤 일이 거기서 있을 것 같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뭐 회당도 없지 뭐 기다리는 사람도 없지 뭐 도대체 왜 나 이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부르셔놓고는 이렇게 뭐 일이 없나 뭐 그래서 굉장히 좀 혼돈스럽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 큰 일과 주님께서 여기시는 일이 좀 때로는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렇게
찬송을 하는 중에 옥토가 움직이고 막 문이 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던 간수가 아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간 모양이다 하고는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면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 간수가 그 밤에 세례까지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 세례까지 받는 역사가 그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지. 그 사건들이 연결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서 이튿날 쫓겨났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더 오래 있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데살로니카로 이제 가게 되었잖아요. 그 과정 아주 비교적 짧은 과정에서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쓴 서신이 이제 이 빌립보서인데요.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아주 짧은 기간에 세워졌지만은 이제 중요한 인물이 세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루디아, 한 사람은 귀신 들렸던 여인, 한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근데 요 세 사람이 아주 그 특별한 그런 은혜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아주 빨리 또 부흥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비교적 부흥이 빠르고 그렇게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감독과 집사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빌립보 교회가 놀랍게도 데살로니카로 간 그 바울을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고요.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아마 감독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이 그 바울이 있는 이 로마 감옥에까지 와서 바울에게 뭐 필요한 것들 전달해주고 뭐 섬기는 일도 하고 그러고 있던 차에 병이 들었어요. 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갖고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그의 편에 붙인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서신이 이 빌립보서이고요. 내용은 뭐 이제 더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정의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편지 이런 정의를 하여튼 제가 개념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이게 다 편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쓰신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나하고 관계없는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쓰신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도 그 옛날에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다는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리 있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읽다 보면은 좀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은혜 받으면 평강하게 되거든요.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평강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또 빌립보서를 또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희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의 역사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을 공부하는 하나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팔레스틴 저 참혹한 땅에 참으로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